12시 전에 얼른 찾아뵙습니다. 오, 흘러가는 공지를 뭘 눌렀더니 멈춰 있는데요? 한번 뜨고 지워지길 원했는데. 아직은 제가 제 마음대로가 잘안 되네요. 사진으로 지금 사진기를 촬영을 하고 있을까요? 잠깐만요. 네, 40초가 흘렀습니다. 예, 오늘 이제 어머니 그 자전거를 불편해 하셔가지고, 뵈러 갔는데, 아, 어머니가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라. 싫어. 나 절대 올라타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여태껏 기다리다가 샤워하고 언니가 왔길래 언니랑 또 재밌게 놀다가 엄마 그래도 안 타? 이랬더니 어, 안 타.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안 타? 그래서 어, 그래. 나 가. 아, 엄마 디스하는 게막 나오네. 그래서 엄마, 내가 유튜브에 엄마 막 욕했어. 막 이랬더니 어, 그래? 자유로운 영혼이시죠? 그럼 나 간다니까, 어, 그래? 이러셔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 아시랑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말씀 좀 듣고, 이제 바로 여기 정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강남 신세계도 오시고, 명동 롯데에도 오시는 우리 양희진님이라고 토끼에 대한, 또 되게 재밌는 동화를 의미 있는 동화를 써주셨는데 제목 다시 알려드릴게요. 작가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수행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좀 물어보시기도 하시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걸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뭐 제가 기도 전공도 아니고 저는 이제 명상 요가 쪽이고 특히 요가 아사나 아픈 쪽에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편이라 그냥 기도 이제 들었던 걸 아시랑 선생님한테 들었던 걸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그 우리 이경미 선생님이랑 오시는 선생님들이 워낙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완전히 오래되신 뭐 김수영 님도 그렇지만 희영이 어머니도 그렇고 저기 독일이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민 씨, 오정민 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뭐 성록 님이라든지 숙정 님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성함을 안 여쭤봤지만 계속 이렇게 조용히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진중하게 삶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기도 하고 관심 있어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기도 전공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저희 아슈람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하시는 거를 보고 그리고 기도는 정말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내는 내는 정도? 그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해서 이제 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뭐 기도를 하시는 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궁금해 하시고, 아, 남선님도 오시는구나. 남선님하고 고모님도 굉장히 삶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밝게 뭐 이렇게 보시고, 성함을 모르지만 다 그러세요, 그냥. 강남 신세계도 그렇지만 명동 롯데도 그렇고 성함을 알건 모르건 오시는 분들이 좀다 그래서 그 문화센터 분의 사무실에서 뭐라 그러냐면 에콜스 요가 하시는 분들은 되게 우아하시다 엘레강스 하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삶의 그 지금의 베이스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넘어갈 것이냐, 그리고 또 주변을 어떻게 잘 도울 것이냐, 내 삶에 있어서 발전적인 부분이 어떤 게 진짜 발전적인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그러기 위한 만트라가 있을까요? 뭐, 그러기 위한 어떤 동작이 있을까요? 내지는 그냥 또 어떤 분들은, 아, 선생님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걸로 그냥 열심히 듣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한번 다 해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어렵긴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올리고 어떨 때는 막 4개, 5개를 올리니까 기도에 대해서 벌써 한 4, 5번 이상은 올려드렸는데 그게 아마 지워졌거나 덮어졌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짧게. 그리고 제가 그 중에 공부한 게또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 그리고 희진 씨가 그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희진 작가님 그렇게 물어봐 주셔서, 그 목요일 밤부터 막 열심히 웰라 오디오북부터 찾아가지고, 목, 금, 토, 오늘까지 이제 한두장 정도 남았는데요. 두 장이니까 한 4, 5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종교학자가 쓰신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좋긴 한데 약간 기독교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는 왜? 제목이 종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81% 정도 지금 읽었는데요. 이게 누가 쓰신 거냐면 게르하르트 슈타군이라고 1952년도에 동문학자가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독일의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여러 가지로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최대한 쉽게,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쓰고, 왜 생각을 키우는가, 생명의 설계도를 찾아서, 유혹하는 우주, 알수록 재밌는 날씨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그 깊이 있게 쓰셔서 되게 유명한 저자인가 봐요. 작가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열심히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종교학자가 아니시니까 약간 이렇게 겉도는 의미가 조금 있긴 한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약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정리했던, 제일 와닿았던 게 이거였어요. 왜 예수님은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을까? 그걸 베드로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옆에 아무리 크게 깨달은 분이 계셔도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이게 기도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또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독교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어떻게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로마 군사에게 죽음을 당했는가? 그게 가능한가?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왜 논란이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이제 스와미 라마 선생님의 이론이 덮어지는 거예요. 스와미 라마께서 이미 불과 빛의 길이라는 것, 그러니까 불, 열정과 빛, 라이트라는 어떤 신성한 빛에 대해서 그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미 그 욕구와 감정은 그 어떤 것도 이긴다. 그러니까 이성이나 지성은 당연히 이길 뿐 아니라, 요거 중요하니까 좀 가까이 볼게요. 이성이나 지성뿐 아니라 그, 이성이나 지성뿐 아니라 신의 의미까지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군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신성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믿은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해. 그래, 너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도 나는 죽일 수 있어라는 정말 어리석은 욕구로 죽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로마 군사, 마지막 칼을 꽂았던 그 로마 군사는 정말 가장 우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욕구와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신성하고 깨달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못 본다. 그게 부처님 옆에도 그랬거든요. 부처님 옆에 계신 분들도 못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뿐이 아니라 부처님 옆에서도 외도들도 진짜 많이 왔는데, 이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그 기독교도 그 외도 같은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맞아, 다른 건다 틀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힌두교는 사람 명 수만큼의 신이 계시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자기가 신의 모양을 만들고 그 자기가 만든 신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정말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종교죠. 그러니까 동국대 김종옥 교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들이 괴롭고 불편하니까 종교라는 게 있는 거다. 만약에 사람들이 평화로우면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기도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신성함이 있냐 없냐를 먼저 믿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라는 건 이미 그 신성한 영역,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감으로 느끼지 않더라도 느끼게 되는 그 영역이 있다고 믿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해요라고 물으시는 거는 이미 그 지금 현세에 있어서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들의 말씀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제 티벳의 스님들의, 이건 제가 TV 다큐에서도 봤던 건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스님이 왜 이렇게 그 티벳 하면 쫙 나오는 골짜기 있잖아요. 저기 평야까지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크게 있는데 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와, 저기 정말 산이구나. 약간 이런데요. 거기에 한 스님이 이렇게 앉아서 그 티벳 스님이 이렇게 그 저기 뭐죠? 자주색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도 참 대단하죠. 기도하시는 스님한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러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세상에 검은 것들이 다 오라고 나한테 질병이여 다 와라. 괴로운 건다 와라. 나에게 다 와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당신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나는 전통적인 그런 티벳의 불교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 어두움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는 뭐냐면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다 받아서 그 고통을 지우겠다. 이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의 세계에서 그거를 만족하는 건 기도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싱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레싱도 똑같이 나눠줘도 어떤 사람은 이제 이미 욕구와 욕망의 세계를 버리고 신성함의 세계에서 그것으로서 브레싱을 받는 것과 욕구와 욕망의 세계를 더 반짝이게 만들고 더 가득 차게 만들기 위해서 브레싱을 받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미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브레싱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마, 그럼 또못 걸었는데 걷게 해주마. 이거는 다 사이비 종교잖아요. 그런 거가 아니다. 그냥 브레싱이라는 건 아, 내가 욕구와 욕망을 못 이기고 그거를 넘어가서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누구나 있는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번에 7월 17일 날 오시는 스와미지께서는 6,600일을 넘게 물만 드시면서 당신의 그 가장 생명과 직결된 음식의 욕구를 줄이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만나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분을 딱 뵈면, 아, 나도 욕구의 세계 중에 무엇인가 한 부분은 좀 조절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고, 아, 그래, 맞아. 이런 부분이 있지. 그리고 내가 못 봤던 부분. 그러니까 욕구를 넘어선 신성한 부분들을 직접 볼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브레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나에게 있는 신성함의 심장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심장이 신성함으로 숨 쉬게 되면 이미 그게 브레싱의 의미다. 그래서 내 욕구의 세계를 넘어서 그,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세계, 너머의 세계, 너머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보는 것, 그걸 이제 슈퍼 컨시어스니스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서 초월 명상이라서 스와미 베다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미 기도의 방법이고 브레싱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 안에 이미 욕구와 감정과 그 복잡한 것이 무가치한 거다. 그냥 이거는 제가 흘러가는 공기처럼 이렇게 싹 올려놓으면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화가 나면 그것 때문에 막 끝까지 화나는 경우는 없죠. 그냥 화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뭐좀 잠잠해지기도 하고 막 놀랐다가 고요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미칠 것 같이 그냥 막 사랑을 하고 그 사람에게 목매어 있다가도 그냥 뭐그 사람이
덤덤해지기도 하고, 왜 결혼하고 나서도 심장이 뛰면 그건 병원 가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감정이라는 게 고요해지기 때문에 그게 나의 존재는 아니죠. 나의 존재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존재하고 있는 내가 가치 있다는 걸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의 존재의 진정한 가치잖아요. 그게 바로 요가에서는 내면에 있는 신성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불교에서는 자성이 청정한 불성, 당신의 그 마음에 있는 불성이 당신의 마음이다. 기독교에서는 그걸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종교나 어떤 깨달은 분들이나 어떤 수행법에도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겉에 떠도는 그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홀릭되기는 하지만 그게 온전히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화났던 나와 화나지 않고 있는 고요한 내가 나는 나지만 화가 나고 안 나고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변화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본질적인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적인 나, 그 지금도 그냥 화났던 나와 화나지 않은 나, 이대로 존재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신성함, 그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집중한다면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해왔고 앞으로도 같이 할 그것이 있기에 거기에 기댄다가 명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신성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감정과 욕구가 고요해지고, 아, 신성함인 게 있어. 그 욕구와 감정의 세계 너머의 세계가 있어. 그 너머의 세계를 보자. 아, 그게 신성함이네. 아, 그게 내 안에 있구나. 이러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방법의 첫 스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런 방법이 있네. 내가 이렇게 신성하고 고요하고 아,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고요히 집중해 보고 이 마음을 더 크게, 아, 더 넓게 모든 사람에게 그 평화로움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평화롭지 않더라도 내가 평화로워지지 않아도 좋으니 당신은 평화로워지세요 하면서 나누는, 그게 진짜 기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지장보살님의 마음이거든요. 나는 지금 바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지만 당신들이 지금 다 깨닫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 내가 돕겠습니다 하는 게 지장보살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고, 내가 직장에서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고, 내 돈이 잘 모여지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 뜻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구로 가득 차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늘에서 듣겠냐는 거죠.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욕구의 세계는 자기가 눈 가리고 밝은 태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욕구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의 욕구의 세계를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부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욕구의 세계라는 건 가두어져 있고 어둡고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쿤달리니 요가에서는 그 잠재의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가려진 의식의 세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려진 의식의 세계를 프로이트가 푸는 걸 보면 무의식의 세계의 그 욕구의 세계를 밑으로 이렇게 쫙 가라앉혀 놓고 그걸 그 안에 억압한다고 하거든요. 억제하고 억압해서 무의식의 세계로 계속 이렇게 저장한다. 그러다가 그게 전의식의 세계로 떠오르다가 그 기억이라든지 경험이 떠오르면서 냄새나 빛깔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면 의식의 세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이트가 말씀하시는 그 무의식의 세계는 억제되고 억압돼서 이 안에 내려가 있는 이런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라는 건 그런 어떤 무의식이나 억압되고 막 이런 것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서 뭐 밝게 하냐 이런 것까지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뭐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감정이라든지 욕구의 세계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그냥 올생에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이러면서 내가 나를 그냥 비하시키기도 하고 그 감정에 빠진 거죠. 화도 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감정의 세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욕구와 욕망의 세계에서 그걸 넘어가지 못할 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그냥 떠도는 거지. 하지만 내가 사는데 중요한 부분이긴 해. 그리고 내가 욕구와 욕망이 있었으니까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욕망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나를 다독다독 하면서, 그래, 그런 나가 있긴 하지만, 이 내가 나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밑에 신성한 나,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무의식에 막 억제해서 억압해서 넣어놓은 그 무의식이 아니라 그냥 깊게 있는, 그냥 고요하게 항상 나와 내재되어 있는, 숨 쉬듯이 있었던 무의식의 세계가 아닌 그냥 그게 나인, 그냥 숨 쉬듯이 모든 게 그냥 그게 나인, 그게 바로 신성한 아트만이라고 요가에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가와 불교가 왜 등을 지냐면, 요가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고 보지만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를 하거든요. 아트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찰나생멸해서 무상해 라고 하기 때문에 무아야 라고 얘기하는 불교의 이론은 나중에 가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명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나중에는 완전히 등을, 불교의 방법과 이 요가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불교 믿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 요가가 불교 아니에요? 이런 오해는 전혀 안 할, 약간 기독교와 천주교 같다고 할까요? 같은 예수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만 보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성한 나로 숨쉬고 그 숨쉬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상대방을 대하고 그 사람이 그런 대우와 그런 숨쉼으로서 당신도 신성한 존재입니다 라고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또 발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기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복적인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욕구의 세계를 더 높이고 그게 만족이 안 되면 그 신성한 종교에도 등을 돌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도네이션 했는데 난 안 믿을 거야 이러고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막 기대고 싶을 때가 어딘가에 막 기대고 싶을 때 그래서 막 급할 때 어때요? 예수님, 부처님, 천님 막 다 찾잖아요. 그게 이제 욕망의 세계가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기도의 끝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신성하다고 보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고 부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로마 군사에 이거는 진짜 100번도 더 얘기했던 것 같아요. 로마 군사의 창에 브레싱을 나를 죽이는 그 창 끝에 브레싱을 내리는 그 힘이 기도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거를 그냥 아, 사랑으로 당신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기도지 내 욕구의 세계를 더 완벽하게 만들게 하고자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내가 욕구와 감정의 세계를 그래 이거는 무가치하지 내가 이걸 채우고자 노력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의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채우고자 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기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래 나에게도 신성함이 있고 그렇듯 모든 세계 지나가는 벌레에도 신성함이 있고 그래 그렇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스와미 라마께서 히말라야 성자들의 그 글을 써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욕구와 감정이 지워지면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모두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재능이 막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보다 보면 수다니파따에 나오는 것처럼 유능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잘하지 못할 게 없을 정도. 그래서 스와미 라마께서는 뭐 수의사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택견도 하시고 하여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쿵우도 하시고 뭐 엄청 정말 음악도 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못하는 게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의 세계를 넘어서게 되면 요가 책에 나오는 걸 보면 모든 경전을 그냥 꿰뚫게 된다고 해요. 그냥 그게 들린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리얼리티가 있어? 막 이러는데 화엄의 세계에서도 나오고 그게 천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우습게 보지 말고 나를 비하시키지 말고 그래 내 안에 신성함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빛나게 하면 나도 깨달을 수 있지 라고 보라는 게 대승불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 신성함이 가득하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첫발이고 마지막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게 기도가 내용이 어렵고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내용이 막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게 근데 핵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책을 그냥 한 3, 40권을 더 될 것 같은데 한 4, 50권을 쫙 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브레싱이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강남신세계에서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게 책 내용이 워낙 광대하니까요. 그래서 지금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기도를 할 수 있고 나도 브레싱을 상대방들에게 나눌 수 있다.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욕구와 욕구의 세계와 감정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거를 넘어가겠다는 의지, 인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판단을 믿지 않겠다. 나는 정말 어리석다. 내가 과거에 들었던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지우겠다. 그래서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의지조차 없을 정도로 나는 나를 믿지 않겠다. 이럴 때 진정한 기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건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칭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그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되니까 오시는 분들은 2시에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시에 최대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시 반, 3시 뭐 이렇게 하고 온라인으로 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날씨를 보고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중간에 티도 마시고 뭐 마사지도 하시고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2시간 반을 컴팩트하게 딱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게 계속 장마철에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날씨를 무시하고 계획대로 가면은 몸이 다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충실히 맞춰서 오신 분들에 맞춰서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2시에 뵙고요. 다음 주에, 벌써 다음 주네요. 수아미지 7월 17일 날 오후 2시에 오실 때 그런 의미로 그냥 마음에 큰 절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잠깐, 워낙 안 드셨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 계셔서 잠깐 뵙는 걸로 그렇게 하고, 뭐 오신 분들 그럼 우리 뭐 태양체위라도 할까요? 뭐 아니면 명상이나 좀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끼리 같이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아미지가 아무것도 안 드시기 때문에 간식이나 차를 준비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좀 상의를 해보고, 아마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러려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신성함에 기대서 아주 그 깊고 평화로운 그 순간을 즐겨보셨으면 해요.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샴 옴 코,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명상만이 신성한 나의 주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 감정의 세계가 뜬구름과 같고 연기 같아서 지나가는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 그것이 지워지고 난 이후에 존재하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신성한 나의 존재에 집중해 보셨으면 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순수하고 고요하고 밝고 따뜻한 그 겸허한 신성함의 세계에 마음을 기댑니다. 지금 명상한 마음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그런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